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벌써 4화예요. 뭔가 조금씩 좀 잘 찍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4화 시작입니다.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맨날 더워지죠? 정말 말도 안 돼가지고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 전 얼른 집에 가서 에어컨 밑에서 쉬어야겠어요. 다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촬영을 끝냈습니다. 자, 가을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미룰까 하다가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한두 개 빼고는 오늘 다 찍었어요. 진짜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일단 빨리 귀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대박적인 걸 찾았어요. 원래 지금 옷이 두 벌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스튜디오를 가기가 애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상상만 하던 제 방에 지금 포토 스튜디오 존을 그 구두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 전신걸만 살짝 옆으로 하고 딱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매우 매우 좋아요. 자, 어떻게 진짜 제가 상상만 하던 거를 지금 만들어내서 원래 오늘은 카페를 가서 앉아가지고 찍고 그리고 작업을 하고 오려 했는데 여기서 지금 빨리 찍고 그냥 카페 가서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 다 말리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다 옮기고 지금 정리하느라 좀 정신이 없는데
일단 저는 빨리 이거 정리하고 대충 화장하고 와가지고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대박이죠. 근데 종종 별로 개수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찍을까 생각 중입니다. 별거 안 되는 향수도 이렇게 대비해놨고 나름 그냥 화이트 톤이어서 깔끔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뿌듯해가지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페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앞에 영상을 찍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악플 받고 있어가지고 지웠어요, 그냥. 오늘부터 신메뉴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먹어봤거든요? 아, 근데 살짝 오렌지 맛도 나면서 괜찮더라고요. 약간 오렌지 맛난 에이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콤포즈에서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안녕. 아니, 이제 먹으려는데. 먹으려는데 손님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제가 자꾸 슬로모션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찍은 거 헷갈렸어요. 저 무드림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할 게 있었는데 저번에 제가 크루아프를 먹었거든요. 근데 홍님이 저한테 아 이게 초코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창피해가지고. 냄새는 안 났어. 잠시 제안 문자